저희 가끔 서점 가가지고 수능 문제집 대결. 대결. 네, 해요. 누가 더 잘 푸나. 수학 빼고는 다 자신 있어요. 수학 빼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은 팁을 15%를 줬는데 계산을 못 해요. 수능 수학을 어떻게 풀겠어요? 20% 주는 게 더 쉬워요. 바꿨어요. 20%로 주자. 안녕하세요. 수학자 허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내 김나영입니다. 아싸들이 하기에 좋은 학문 아닌가요? 다른 분야들 그렇죠. 인싸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한데. 에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수학은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운동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다른 과학 분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인문학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경쟁이라고 할 만한 의식이 대부분의 경우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약간 실험하시는 분들은 저쪽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은 경쟁보다는 협업, 제발 내 연구 결과를 좀 훔쳐가서 써줘. 그 문화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조합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유한집합 사이에 유한한 관계들이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다루는 학문인데 그 원초적인 성격에 비하면은 학문 분야로서는 비교적 신생 분야예요. 정수론은 어떻죠? 정수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죠.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띠어리도 굉장히 딥해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그 푼 문제들 보면은 아이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결과거든요. 단순한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고 깊은 방법으로 풀어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좀 하는 사람들 스타일도 스테레오타입으로 잡으면 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수론자들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진중하고 훨씬 더 깊죠. 조합론은 신생학문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좀 장난꾸러기 같은 면들도 있고 즉흥적이고 약간 서울대에서도 그랬지만 정수론 하는 사람들이 좀 조합론 하는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가볍다. 남편이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빛을 발하는 거 보면은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학은 사실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무엇이 되어야 할지 미리 알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겠다. 그랜트 프로포자를 쓴다고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나의 뭐 방법론이나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그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그랜트 프로포자를 쓰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논문을 아마 써냈을 테니까. 특히나 이게 협업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언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추면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는 잘 몰라요.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그림의 일부분인 것 같은 느낌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제 퍼즐 조각들을 이제 다 한 판에 쏟아내고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는지 서로 체크를 하면서 또 새로운 퍼즐 조각을 찾기도 하고 사실은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배우는 것처럼 일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협업자들 저희 집에 자주 초대하거든요. 한때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저희 횟수를 제한했어요. 진짜 뭐 너무 많이 초대해서 네,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수 됐으니까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마르키리의 이제 딸이 노벨상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집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그게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자연스럽게. 미쳤다. 네. 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씨알이 안 먹히다가 마리키리로 지금 마케팅에 성공을 했어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프린스턴 교수 중에서 이제 또 뛰어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갔더라고요. 보면은 집에 손님을 굉장히 많이 불러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영향이 있나? 전 또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조금은 아니까 더 구체적으로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이런 얘기 거의 안 그런 얘기 나 해본 적 있어요? 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속으로 생각하지. 속으로. 예, 속마음은 그렇다고 합니다. 실은 남편이 이제 필즈상 받았을 때보다도 저희 동기들은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그렇지만 차곡차곡 공부해요. 이거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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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큰 문제를 대학원생 때 풀 엄두를 내지를 않는데 남편은 옛날부터 막 풀겠다고 이제 저에게 얘기한 문제들이 다 큰 문제들이었어요. 그때는 좀 그래서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건방지다 그랬는데 그런 걸 직접 성취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그게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랐었고 교수의 이제 임용이 될 만한 이제 시기가 돼가지고 교수로 어디를 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대학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런 대학에서 먼저 뽑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동문으로서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굉장히 놀랐었죠. 같이 수학 공부했던 남편만큼 뛰어나거나 혹은 남편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왜 남편이 좀 더 성취를 많이 했었을까? 남편은 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란 게 큰 것 같아요. 뭐든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계속 끄적끄적하면서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스스로의 경계가 없는 게 다른 수학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남편이 가끔 가다가 자기 뭐 푼 것 같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흥분 상태예요. 흥분 상태인데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수학은 한 줄이라도 틀리면은 성립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다 보면은 처음 생각이랑 다르게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고통스러운 면이 있죠. 네,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굉장히 흥분되다가 뭐 남편이 인터뷰한 거 보면 하루에 공부 4시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딱 문제에 빠져들어서 해내고 싶을 때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연구에만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직관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이제 개인마다 굉장히 다를 거고 개인이 스스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정의에 의해서 과정을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 그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본인에게 느끼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과학 분야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인풋들이 많잖아요. 뭐 새로운 실험 기기를 마련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봤더니 뭐 안 보이던 구조가 보인다든지 뭐 그렇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뭐 200년 전에 똑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사람이나 나와 내 동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는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할 수 없었던 거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어떤 문제를 내가 몰랐는데 생각해봤더니 몰랐어요. 오늘 또 생각해봤더니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내일이나 모레 다시 생각해봤더니 완전히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 전혀 새로운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정보 없이 어떤 날까지는 몰랐는데 어떤 날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랜덤 커넥션들이 이런 온갖 조합들을 두뇌 안에서 시도를 해보다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와중에 아주 결정적인 연결이 일어난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의식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우리 머리를 다루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진보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있다는 거를 인식조차 못하는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자 할 때에는 일상에 큰 빈칸을 둬가지고 그 안에서 마음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뭐가 노력이고 뭐가 재능인지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소위 천재라고 하는 노벨상 받고 필드상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굳이 말을 만들어낸다면은 일단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는 거의 분명히 맞는 건데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자신한테 고통스럽지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재능이라고 부른다면은 노력 대 재능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이제 아카데미아에 계셨던 분들이고 바쁘셔가지고 어머님이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거에 아주 관심이 많진 않으셔가지고 고3 때 수능 보는 해 어느 날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와봤더니 자기 방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사라져 있대요.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어머님께서 갑자기 집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고3인데 거기 방에 있는 걸 창고에 네, 다 책이랑 보내버렸어요. 문제집을 다 어떻게 보내셔가지고 굉장히 황당했었다고. 굉장히 쿨하게 키우셨죠. 그리고 뭐 서울대에 이제 입학할 때 면접 봤을 때도 아, 무슨 심층 면접 보는 날이라고 어머니가 자기 오늘 바쁘다고 그랬어요. 바쁘다고 아, 너무 하루 종일 면접 봐야 된다고 투덜투덜 되셨는데 나 보러 가는 날인데 아들 보는 거는 뭐 아예 기억도 입력이 안 되신 거죠. 얘기는 했을 텐데 자유롭게 키우셨던 네.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너 이렇게 해야 돼. 1등 했으니까 잘했어. 이러면은 좀 마음에 아 1등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어느 적당한 무관심이 아 네. 그렇죠. 적당한 네. 무관심이 자유로운 마음을 네. 키우게 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특히 나영이도 만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서울대 수학과 그 석사 저희 동기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숙제하고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다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소속감이라는 걸 느껴본 시기가 고 시기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대학도 뭐 네. 제대로 안 다니고 이래가지고 네.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대학생활 네. 같은 대학생활을 해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일까? 것 같기도 한데 아, 중학교 때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자신감이 엄청났죠. 맞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오고 나니까 내가 그전에는 꽤 잘했는데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다 나 정도는 네,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좌절을 한번 맛볼 텐데 네, 네.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에 사니까 동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겸손해지죠. 저절로. 저희 가끔 서점 가가지고 수능 문제집 대결. 네, 누가 더 잘 푸나. 네. 난 진짜 수학 빼고는 다 자신 있어요. 수학 빼고. 영어랑 언어 영역이랑 사탐 과탐 다 현역만큼 잘할 수 있어요. 수학은 모르겠어요. 수학은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은 예전에는 이제 팁을 15%를 줬는데 계산을 못 해요. 15%를 계산을 못 해요. 수능 수학을 어떻게 풀겠어요? 20% 주는 게 더 쉬워요. 바꿨어요. 20%로 주자. 20%. 제가 오늘 서울대 후기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정확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들에게 해주기를 원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한참 고민했는데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빈칸에 넣을 만한 문장이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저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현실에 딱 들어맞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한 축사일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기는 힘들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사를 들어봐라. 그렇죠. 한마디 짧게 말하기에는 힘들다.